버클리에서 CS 188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죠. 뭐 안드레이 카파시도 있고, 그 여성분도 있고, 그리고 댄 클라인도 있고 여러 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분 수업이 상당히 좀 매끄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수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 Artificial Intelligence를 검색을 하시면은 요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잘게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요 단계부터 쭉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1번부터 되게 한 십몇 번까지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전 코스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다 빼고 본격적인 얘기, 디시전 뭐 메이킹, 레셔널 에이전도 다 했던 얘기고 하니까 팩맨 에즈 앤 에이전트부터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하거나 혹은 이전 우리 코스에 어디를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보시면은 플레이리스트에 주로 1번과 2번 항목, 그러니까 Introduction to AI, 여기에서 제가 이게 에피소드 숫자가 거의 350개 정도 됩니다. 3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많이 다룬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여기 ATC 넘버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디 부분을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차 반복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디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 수업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제 팩맨이죠. 팩맨을 만드는데 실제로 한번 동작을 하는 팩맨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하는 거 볼까요? 188 Pac-Man-like game and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우리죠.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조작을 해서 조이스틱으로 조작을 해서 얘들 고스트들을 피해가면서 점수를 할당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도 같고 없던 것도 같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걸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조이스틱 판단, 모든 판단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쪽으로 틀자, 저쪽으로 틀자, 그 우리의 판단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신에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두세 시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 다양한 이론들을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거의 뭐 200개에 가까운 에피소드를 훑어가면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니 마르코프 모델이니 나이브 베이즈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두세 시간 만에 그걸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을 경우 제가 조금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팩맨 같은 경우 고스트를 한두 마리를 더 추가한다거나 고스트의 동작 패턴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그냥 페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해법 혹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득불 여기 있는 이론들을 모두 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상당히 재밌으니까 저와 같이 이전에 또 봤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복습하는 셈 치고 같이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